그 감정이 팍 끌어올랐겠어요, 그죠? 늘 많이 맞던 거잖아요. 그렇지. 어. 육성애비 안 가져오면 아버지. 네 아버지 뭐하노? 그러면 박형태 감독 빼고 된 겁니까? 영화 친구는 닥터K라는 영화에 스크립트 하던 친구가 제 학교 동기였어요. 아~ 제 단편 영화를 네. 찍어줬던 그 친구가 영화 친구 시나리오를 입수했는데 네. 거기에 형이 형이 할 역할은 선생님밖에 없다. 아~ 그래? 나는 장동건 역할을 하고 싶은데 동수 역할 가발 쓰고 내가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아버지 뭐 하시니 이걸 나한테 주지? 네가 하와이 네가 가라 이거 해야 멋지잖아요. 아, 네가 가라 하와이 말 못다 이거 늘 쓰는 말인데 멘탈인데 자꾸 저기 박형태 감독이랑 호프집에서 술 마시면 장동건 역할 제가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가 울 때마저 그랬죠 제가. 제가 아니 가발 쓰고 하면 되잖아요 감독님. 제가 그 아까 아니 가발 쓰면 약간 장동건 저기 아까 보셨잖아요 진실 게임에서. 아니 그래서 이제 야비한 역할 이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. 당연히 저한테 그런 역할을 주실 줄 알았죠. 근데 감독님이 네. 야비한 선생 역할도 오디션을 준비하라고. 아. 너는 얼굴이 너무 착하게 생겨가지고 네 얼굴엔 야비한 얼굴이 없어 이런 거. 그래서 오디션 준비를 제가 한 1년 가까이 했지만 학교 그때 학교 애들 휴가 나오는 동기 애들 붙잡아다가 네 붙잡아다가 아버지 말 네 아버지 뭐하러 예 휴가 나와 서울역이야 이러고 연습하자 우리 네 아버지 뭐하러 아버지 말 그리고 자취하는 무술 연기자 동생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돼? 어떤 각도? 이 각도? 또 시계. 계속! 야, 이렇게 돼봐, 이렇게 해봐. 계속! 야, 그 한 장면을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어. 네, 1년 동안. 그 역할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? 네. 오디션 그래요. 때문에. 네. 그리고 그 제 역할에 오디션 부른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네. 너무 긴장을 하고 간 거죠, 오디션장에. 근데 어쨌든 저는 무술 연기자 동생을 데리고 가서. 아. 실제로. 실제로. 여기 제작사 대표님, 예. 박형태 감독, 그 다음에 PD. 여기 가가지고, 예. 정말 무술 연기자 그 동생 데리고, 나 한 번만 봐줘라. 내가 진짜 예. 한 번만 때릴게. 정말. 네 아버지 봐라. 예, 박형태 감독이 쟤 안 될 텐데 이 표정을 보고 계시네. 그래갖고, 정말. 그래갖고, 예. 아버지 뭐 하시노? 해가지고 때리기 시작하네. 예. 아버지 뭐 하시노? 그 저기서 말릴 때까지. 그래서 진짜로. 그래서 곽형태 감독, 저 제작사 대표. 야, 마자, 사자. 그만해라. 그만해라. 합격. 그만해. 그 자리에서. 합격. 너무 때리니까. 네, 너무 때리니까. 바로 그래서. 아, 왜냐면 이게 왜냐면 이게 그렇게 큰 역할이 아니거든. 저 정도까지 사람이 아는 게 아닌데. 별로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네. 애를 하나 부어내고 개잣듯이 잡으니까. 아, 그 친구는 얼마 정도 맞은 거예요 도대체? 한 열대였을 때 맞았어요. 정말? 아우씨 왜냐면 네 아버지 그 전에 오디션에 맨날 떨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대신해질 친구가 본인의 아니, 안을 아니고, 거기다 그 친구가 본 거 아니에요. 네 아버지 뭐 하는 건데 뭐 한다고 했어요? 처음에 회사원인데 그다음에 유호성에 건달인데 건달 그냥 막 자기 인대로 계속 때릴 때마다 때릴 때마다 어 why not before? 그래서 제가 예. 그 영화 찍고 2004년도에 제가 흑자로 되는 거예요. 흑자로 갑자기. 500에 30 이제 원룸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. 지하를 벗어나서. 왜? 학생 주임 역할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. 아, 이거 때문에. 아, 네 아버지 마음 때문에. 출석부로 그냥 원빈도 때리고 배둘라도 때리고 막 그러면 이렇게 막. 궁에 궁할 때 보면 이렇게 윤은혜 씨 막 체육복 막 잡으러 가고. 아. 애들 또 졸업하면 내 역할 없어지고. 아. 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았던 돈으로 500에 30 원룸에 들어가서 아. 들어가자마자 친구들 부르죠. 네. 이제 왔다. 아. 극자다. 강남에 그 제일 비싼 한우집이 있어요. 아, 있어요. 네. 아, 있어요. 무궁화 비슷한. 아, 있어요. 네. 여기 딱 갔어요. 네. 한우. 난 1인분이 5만원 넘을 줄 몰랐어요. 꽃등심. 꽃등심. 제일 비싼 거. 네. 딱 갔는데, 그치. 내한테 빵 맞은 친구를 일단 4명을 다 부르고, 네. 그 무술 연기자 친구는 자기 와이프랑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. 와, 꽃등심 5만원인데. 예. 본전 생각이 나겠죠. 그런가 봐. 근데 저는 예상을 20만원 정도 예상을 했어요.
35만 원. 한 달 월세 넘게 나와가지고. 근데 마음